이래서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런 성의 폭포, 황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합니다.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수합니까? 아버지가 어떻게 말소시킵니까? 그리고 2012년 8년 후에 또다시 공갈 치고, 여러분 그 사람 순수한 의도입니까?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자, 생각해 봅시다. 그 사람이, 아니, 10년 전 사건을 요때, 하필이면 요때 돈을 요구하다가 응해주지 않으니까 까발리니까 그 자기가 이걸 폭로해서 얻을 실익이 뭐겠습니까? 연결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추잡스럽고 참여 입에 담지 못할 일들, 양 사람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. 저도 저의 가족의 비밀을 무허가 있는 것처럼 폭로했던 후보자, 저는 자제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 사람이 또 남의 가족 살을 갖다가 흠집내고 있습니다. 알렸고도 하지 않았고,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전혀 몰랐었다는 얘기죠? 예? 전혀 몰랐죠. 아, 전혀 몰랐죠. 예.